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.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.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율법 교사들도 많이 모였지요.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. 예수님이 계신 집은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. 바로 그때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. 중풍에 걸려 걸을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서 말이에요.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를 고쳐주시기를 바랐지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집으로 찾아갔어요. 그리고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어요.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얘야, 네 죄가 용서받았다.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.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? 하나님을 모독하다니.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.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.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.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?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?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?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죄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풍병자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.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.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. 그러고는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죠.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.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.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. 중풍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필요했어요.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을 하셨어요.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.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죠.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하고 죄를 용서할 능력과 권한이 있어요.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.